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고요. 아, 그동안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 덕분에 메달 땄다고 생각합니다. 중학교 시절 장애인이 된 이후 무기력했던 최 선수에게 탁구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탁구를 통해 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대전, 대구, 탁구를 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갔습니다. 그리고 그 노력과 열정이 기량으로 이어져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지만 필수가 제가 구입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고장난 데도 많았고요. 제가 또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휠체어가 너무 무거워서 많이 힘들었어요. 그렇게 10년도 더 된 낡은 휠체어를 고쳐가며 훈련하고 있는 최 선수를 도와달라는 사연이 사랑의 열매에 전해졌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기뻤어요. 이건 그냥 휠체어가 아니고 한 분 한 분 후원금이 모여서 온 건데 이것보다 좋은 응원이 어디 있겠어요. 따뜻한 후원으로 받게 된 휠체어처럼 자신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최현자 선수. 이렇게 나눔은 희망을 낳고 더 큰 꿈을 꿈꾸게 만듭니다. 세상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나눔을 기다립니다. 나눔은 희망입니다. 이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와 함께합니다.